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네이버 쇼핑 누에푸드에서 산 한우대창 2kg입니다. 냉동 제품을 하룻밤 냉장고에서 녹였습니다. 저는 유튜브 비주얼을 위해서 업소용 대용량 2kg를 샀는데요. 곱창은 많이 먹을 수 있어도 대창은 아니에요. 너무 많이 샀더라고요. 그리고 내장 요리는 잡내와의 싸움이잖아요. 오늘 요리는 양념이나 향이 세지 않기 때문에 원재료 자체가 좋아야 합니다. 가급적 한우대창 1kg씩으로 검색해서 한우로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100% 해동이 다 되면 도리어 자르기 힘들어요. 절반쯤 얼어있는 상태에서 잘랐고요. 2.5에서 3cm 정도 두께가 익혔을 때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후쿠오카는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운 도시죠. 부산 기준으로 서울보다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식문화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오늘 만들어볼 모츠나베가 대표적입니다. 모츠는 내장, 꼬리, 머리 등 부속고기 전반을 뜻하는 일본어인데요. 모츠나베는 내장 중에 대창만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90년대에 후쿠오카의 모츠나베가 전국구로 붐이 일면서 지금은 일본 전역은 물론 한국 이자카야에서도 맛볼 수 있죠. 저도 몇 년 전 후쿠오카 여행가서 모츠나베를 먹어봤었습니다. 얼큰하고 고소하고 아주 술이 쭉쭉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어로 검색해서 현지인의 맛을 탐색했고요. 후쿠오카 정통 레시피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타니양이라는 대형 유튜버가 후쿠오카 주민이면서 모츠나베 콘텐츠를 5번이나 올렸는데 전부 조회수 100만이 넘었더라고요. 5편 중 가장 후쿠오카 전통에 가까운 첫 번째 영상의 레시피를 참고해서 이 겨울에 딱 맞는 전골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창의 잡내 제거를 위해서 살짝 데칠 거예요. 생강을 얇게 저면서 대창 위에 올려놓고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생강을 휘저으면서 3분 정도 대기합니다. 3분 뒤 뜨거운 물은 따라 버리고 얼음같이 찬물에 대창을 옮겨서 모양이 굳어지게 했습니다. 계속 뜨거운 물에 있으면 지방이 과도하게 녹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대창을 헹구면서 꺼내고 키친타올로 잘 닦으면 간단하게 손질이 완료되는데요. 저는 한우 대창을 써서 아주 간편하게 작업한 거고요. 품질이 떨어지는 대창이라면 대창 손질 검색하셔서 확실히 잡내를 덮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수입니다. 모츠나베를 일본 전국에서 먹다 보니까 간장 육수, 돈코츠 육수, 당 육수, 매운 육수 종류가 다양합니다. 오늘은 가장 후쿠오카 정통에 가까운 간장 육수를 만들 거예요. 냄비에 다시마를 넣고 온도계를 보면서 끓입니다. 85도가 되면 바로 불을 끄고 5분간 대기할 거예요. 5분 뒤 다시마를 꺼내니 옅은 색이 나있죠. 이 국물에 그대로 가스오부시를 넣고 또 끓입니다. 똑같이 85도가 되면 불을 끄고 10분간 대기합니다. 가스오부시를 가볍게 짜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으니 이렇게 영롱한 황금빛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상의 기본 육수는 일본 유튜버 것이 아니고 정호영 셰프님의 영상을 참고해서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감칠맛의 향기가 휘몰아치는 엄청난 육수에 일본 요리의 필수 재료인 간장, 미림, 청주, 설탕을 넣고 잘 섞습니다. 시럽같이 어두운 색이라서 엄청 짤 것 같은데 숟가락으로 떠보면 딱 일본 특유의 옅은 간장 색입니다. 한번 팔팔 끓여서 설탕을 녹이고 육수를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전골 채소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채소는 빠르게 지나갑니다. 양배추는 모츠나베의 필수 요소래요. 큼지막한 네모로 썰면 되고요. 이것은 생전 처음 사본 우엉입니다. 일본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연필 깎듯이 신기하게 우엉을 자르더라고요. 결을 살리면서도 얇아서 좋았고요. 우엉은 갈변하니까 썰자마자 꼭 물에 담가야 합니다. 숙주는 그냥 씻으면 되고요. 마늘은 편으로 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필수 요소, 부추입니다. 부추는 토핑 데코를 할 거라서 똑같은 길이로 잘라야 합니다. 선명한 초록색과 뿌리 쪽 연두색을 따로 담아놨어요. 이제 모든 재료를 전골 냄비에 예쁘게 담아보겠습니다. 모츠나베 함께 보시죠. 마늘을 아직 안 넣었는데 편으로 썰어놓은 것들 좀 넣어서 시원한 맛도 나게 하겠습니다. 또 한국인인데 마늘은 뭐 양껏 넣어야죠. 고추도 섞어버릴게요. 이렇게 칼한 맛이 감돌겠죠.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좀 아노미 상태, 좀 환각 상태 같습니다. 다시마 가스 다시의 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기름진 향까지 올라와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정말 빨리 먹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좀 제일 큰 조각으로 딱 봐도 엄청나게 맛있어 보이죠. 죄송합니다. 너무 뜨거운 국물을 한껏 머금고 있네요. 도저히 씹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야.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채소랑 같이 대창과 양배추, 숙주, 부추 등등. 정말 정말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목이 메이네요, 목이 메이. 이것이 후코까지. 국물 한 숟가락 먹어보죠. 아, 뜨거워. 근데 맛있네. 고추는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색깔은 이렇게 까만데 짜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인에게 딱 맞는 염도. 아, 숙주니까 무슨 해장되는 느낌. 시원하네 그냥. 이 창자 부분은 정말 쫄깃하고 속은 너무 부드러워서 아 식감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생강 뜨거운 물에 데쳐서인지 아니면 이게 한우라서 질이 좋아서인지 뭐 어쨌든 잡내 누린내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산뜻하고요. 깔끔해요. 양배추에서 단맛이 많이 나와요. 이 익은 양배추가 아 정말 달달합니다. 아 입술에 무슨 립글로즈 바른 것 같아요. 기름기 때문에 오늘 모츠나베 맛있게 먹으려고 특별한 술 하나 준비했습니다. 북극곰의 눈물입니다. 천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엄청 예쁘게 이렇게 털실로 북극곰이 붙어 있어서 병이 예뻐서 좀 유명한 술이에요 사실. 근데 저도 어차피 사케의 재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진짜 맛있다. 사케가 잘 맞아요. 사케 좋네요. 아, 바로 이어가야지. 너무 좋다. 사실 이 대창이 국물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 자체로 마시는 거지. 국물은 공들여 우려냈던 다시마 가쓰오부시의 맛이 치명적으로 서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으로는 극단적으로 금칠맛과 단맛을 끌어올리는 맛. 너무 훌륭합니다. 달달한 전골하고 달달한 사케라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네요. 자 이쯤에서 또 중요한 작업에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면사리입니다. 중화면, 일본에서는 짬뽕면이라고 하고요. 중국 요리 면을 많이 넣는데 우리나라도 구할 수는 있지만 일반 마트에 팔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우동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것까지 먹어줘야 여러분들도 저도 완성된 기분을 받죠. 저는 우동면을 좋아하는 게 별로 이렇게 전분이 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국물에 타격을 별로 안 줘요. 죽이네 정말. 아유 그냥 쫄깃해가지고 난리 나네. 먹어볼까요? 까지 먹어야 모츠나베입니다. 우엉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우엉이 정말 달큰하고 맛있습니다. 우엉 넣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모츠 하나 집어서 채소들까지 얹어서 이러고 면을 한번 가져야지. 후쿠오카 명물 모츠나베 먹어봤는데요. 짠단고, 짜고 달고 고소하고 구성요소 보시면 알겠지만 맛이 없을 수 없는 요리입니다.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대창의 특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구워먹는 대창도 굉장히 느끼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소고기나 목살 같은 거는 많이 드시는 분들도 대창을 많이 먹진 못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보시다시피 국물에도 기름이 많이 떴잖아요. 저처럼 비계에도 익숙하고 기름에도 익숙하고 육식이 생활화된 사람은 이렇게 많이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식성을 가지신 분이라면 아 이걸 10조각 이상 먹는다? 솔직히 상상하기 힘들어요. 저는 오늘 대용량으로 만들었는데 대창 기준으로 한 사람당 200g 정도? 그 정도 분량으로 만드시면 기름도 적당히 뜨고 딱 마시는 느낌으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간장 육수와 기름에 확 절여져 있는 채소도 정말 각별하거든요. 채소는 다다익선이니까 많이 챙겨서 드시고 저는 대창 대 채소를 1:1로 먹었는데 채소 3대 대창 1 정도가 그냥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입맛의 범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전골들은 해장의 느낌이 나는데 이건 완전 술을 부르는 부류의 전골이에요. 그러니까 술과 함께라면 훨씬 맛있게 많이 드실 수 있을 거고 무침 종류라든지 연겨자, 와사비 같이 혀에 자극을 주는 부류의 양념과 함께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진짜 후쿠오카의 맛이 납니다. 반주나 안주 요리로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모츠나베를 위해서라면 일본에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후쿠오카에서 모츠나베 2인분을 먹었을 때 모츠를 이만큼 줬었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는 유튜브 비주얼을 위해 무지막지한 양의 대창을 끓여서 국물 위에 기름이 많이 떴지만 실제 후쿠오카의 1인분으로 5조각 정도만 쓴다면 딱 맛있고 보기 좋은 국물까지 다 먹는 나베가 될 거예요. 혹시 육식맨에서 보고 싶은 내장 요리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열심히 연구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96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